승률을 봤는데 뒤에 버스가 엄청 빨리 오더라고요. 어, 왜 이렇게 빨리 오지? 내 차 받겠네 하는 순간 제 차를 쿵 박았어요. 순도를 당시에는 정신이 없었어요. 박는 순간, 접촉하고 나는 순간 제가 그때 기억을 잃었어요. 네, 그 시각 견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버스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나가더니 아, 제보자의 차량을 추돌합니다. 속도를 늦추지 않고 그대로 달려온 건데요. 견인 차량이 사고 현장으로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다행히 2차 사고는 없었지만 제보자의 차량은 아, 한눈에 보기에도 파손 상태가 심각합니다. 충격이 컸을 텐데 당시 상황 기억하시나요? 그때 당시에 잠깐 기절했다가 차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 안 나요. 지금은 사고 나고 며칠 후에 차를 가서 봤는데 운전석 쪽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열구나 하지 제가. 운전석 바로 뒤까지 밀고 들어왔던 버스. 사고 원인은 바로 졸음운전이었습니다. 아이고. 다행히 버스에 승객은 없었는데요. 졸음운전은 운전자 최대의 적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한다면 사고를 막을 수도 있겠죠. 졸리면 반드시 쉬어가십시오. 예. 여기는 전라남도 고흥입니다. 제보자는 지금 아내와 함께인데요. 자, 그런데 지금 위험합니다. 아, 갑자기 반대편에 굴착기가 넘어오면서 제보자의 차량이 균형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가지고 다시 재포장을 하는 그런 공사였어요. 그 덤프트럭 뒤에서 갑자기 나타나 버리니까 얼마나 놀래 가지고 핸들을 꺾었는데 그냥 완전히 쳐버렸죠. 굴착기와 직접적인 충돌만 없었을 뿐 파손이 심각한데요. 어떻게 과실을 인정하던가요? 사고 나서 바로 그 공사 현장에서 그 굴착기를 치워버렸거든요. 치워가지고 증거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과속해가지고 그랬다고 막 공사 인부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경찰에서는 상대에게 사고를 유발한 책임을 물었다고 합니다. 공사 중에 혹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통행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다음 제보자는 얼마 전에 차를 수리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차가 잠시 박은 것 같으니까 한번 와서 확인을 해봐라. 설마 뭐 경미한 사고겠지. 글쎄요, 경미한 사고라고요? 네. 누가 그 골목길에서 그렇게 큰 사고가 일어날지 상상도 못했을 거고. 이른 아침 제보자의 차량은 집 앞 골목에 주차된 상태였습니다. 자, 이때 차량 한 대가 지금 빠르게 달려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지나던 사람도 놀란 것 같은데요. 심상치 않습니다. 왜일까요? 제보자의 차량을 들이받은 후 그대로 전복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골목길 가속으로 인한 사고죠. 엄청 빨리 달리더라고요. 그러네요. 영상을 보니까. 골목길에서는 애들이나 뭐 갑자기 튀어나올 그러니까요. 수도 있으니까. 그럼요. 현장 사진입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빠르게 달린다면 순간적인 상황에 대처할 수 없게 되죠. 인사사고의 위험도 큽니다. 사고가 벌어진 뒤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만일의 상황을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되는데요. 골목길에서는 반드시 서행운전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평택입니다. 제보자의 차량이 신호에 맞춰 지금 멈춰서는데요. 잠시 후 차가 움직이는데 보셨나요? 갑자기 달려나온 차량이 흰색 차량과 충돌하면서 차가 완전히 뒤집혀버렸습니다. 제보자가 가까이 가서 상태를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차량에 있던 운전자는 어떻던가요? 잘못됐는 줄 알고 꺼내드릴 때 좀 긴장을 많이 했죠. 저 말고도 주위에 공사하시던 분이나 이런 분들도 몇 분 오셨었거든요. 약간 의식이 조금 들어오시길래 앉아계시라고 그랬죠. 어디 부러지거나 그랬으면 안 되니까요. 사고 원인은 뭐였을까요? 신호등이 녹색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좌측에서 달려오던 차량의 신호 위반이네요. 교통신호는 생명의 약속이죠. 꼭 지키셔야 합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교차로입니다. 제보자의 차량이 신호를 받고 출발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구급차가 갑자기 진입하면서 승용차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앰뷸런스 뒤에서 환자분이 들것에 실려서 내리셨고 그다음에 환자 가족분들도 한두 분이 같이 내리셨는데 많이 다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놀랬고 사이렌을 먼저 많이 울리고 이렇게 왔다면 그 사고 차량분도 좀 미리 인지를 했을 텐데. 당시 현장 사진입니다. 신호를 위반하고 진입한 구급차와 충돌하면서 승용차는 보조석 쪽에 큰 충격을 입었습니다. 구급차량이라도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사고가 날 경우 책임이 있다고 하네요. 언제나 안전제일의 앞장서는 모범운전 부탁드립니다. 제작진에게 도착한 미스터리한 제보. 그 주인공을 만나러 가는데 영 안색이 좋지 않네요. 제가 그날 이후로 잠을 맨날 샜습니다.
때가 밤 12시쯤이었는데.